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네트백 아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다이아미 젤이 되게 후기가 엄청 좋아요, 지금. 그래서 다이아미 젤 이용해가지고 할수 있는 아트 보여드릴게요. 8호를 일단 준비를 해서 저는 내일 배드를 깔 거예요. 8호가 여기 나왔네요. 요즘 여름이라서 많이 바쁘시죠? 그쵸? 좀 손님도 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손님들이 막 되게 많이 화려한 거 옛날처럼 막 그런 거보다는 되게 데일리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좀 좋아하시는 추세로 약간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정말 막 글리터 막 빠방빠방하게 하고 되게 막 재료 많이 올려가지고 하고 해야 손님들이 막 좋아하고 했는데 요즘은 워낙에 네일이 보편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데일리하게 할수 있는 것들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춰서 하시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필소굿은 병젤로 나옵니다. 항상 얘기드리지만 필소굿은 병젤로 나오는데 저는 통에다가 덜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이아미 젤 색상이 이렇게 네 가지. 자, 잘 보이시나요? 자, 35번, 36번, 30번, 31번. 자, 이 컬러들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색깔은 어떤 거든 상관없이 원장님들께서 연한 색으로 먼저 해볼게요. 저는 상관없어요. 뭘 먼저 쓰든 여기 저기 얇게 도포해도 되게 진하게 잘 나오죠. 다이아미 젤 후기가 정말 좋아요. 바르기도 너무 좋고 레벨링도 너무 좋고 그래서 6개 시리즈 사시더니 또 사시고. 컬러가 너무 많이 완전 겹쳐지지 않게 조금 살짝만 그냥 너무 바짝 붙인다는 느낌 말고 그냥 옆에 약간 다이는 정도. 제가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손톱이 안돼 있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이 손톱을 하는 시간에 이런 유튜브 하나 찍는 거,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준비하는 거, 그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은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저는 이거 뭐 많이 시청 많이 하길 바라고 그래서 한거 아니었거든요. 진짜 제품 활용하는 거잘 알려드리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원장님 한 분께서 이걸 보고 되게 힘도 얻고 또 많은 걸 배우신다고 하면서 되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진짜 감동했어요. 어제 진짜 감동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비로써 제가 진짜 되게 어제 저한테도 힐링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베이비베어 그라데이션 브러쉬 정말 많이 쓰시고 계시죠? 자, 얘는 여기 끝쪽 있죠? 지금 제가 여기 누른 쪽 얘로 사용을 하고 더 많이 그라데이션 하고 싶을 땐요 밑통을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컬러가 많이 찍히는 듯하다 싶으면 한번 이렇게 덜어주세요. 좀 컬러가 너무 많이
많다 싶을 때는 살짝 이렇게 마른 데다가 닦아주시면 돼요. 마른 데다가 닦고 조금 더 그라데이션을 심하게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밑통, 요 밑통으로, 요 밑쪽에 지금 찍히는데 보이시죠? 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컬러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라데이션 브러쉬 너무 많이 묻혀진다. 그럼 한번더 닦아주고. 마른 데다가 그냥 닦으면 솔 자체가 되게 미세한 솔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굳이 젖은 데다가 막 닦을 필요가 없어요. 애써서 닦지 않아도 끝쪽에 정말 조그만한 그 미세한 그꼭그 완전 끝쪽에다가만 이 브러쉬 끝에만 젤이 묻어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찍어주시면 되고, 자, 한번 찍고 나서 이제 컬러가 많으면 이 그라데이션 브러쉬 안에 되게 많이 젖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금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컬러가 조금 편편한 정도로 발려질 수 있도록만 좀 해주시고, 지금 찍어 있는 요 애들이 다 파스텔 톤이기 때문에 여러 컬러들이 섞여도 예쁜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그라데이션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냥 마른 데다 닦아도 얘는 그냥 닦이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만약에 컬러를 조금 더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알콜에다가 조금 적셔서 닦아주고 마른 거에다가 여러 번 닦아주시면 돼요. 제가 램프를 안 가져왔네요. 자, 램프에다 큐어를 할게요. 이봐요, 얼마나 사심 없는 방송입니까? 막 하다가 램프도 가지러 가고. 저는 유튜브 찍을 때 부담이 없어요. 그냥 저한테 구입하시는 원장님들께서 많이 보시는 거니까. 사실 다른 데서 구입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 구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다 유튜브 보시고 문의도 많이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 한번 찍었죠? 그러면 한번 찍고, 한번 더. 컬러 투콧. 살로먹은 아무래도 좀 빨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고 두 컬러 하고 뭐 그라데이션 시키고 또두 컬러 바르고 뭐 이렇게 해도 좋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게좀 사실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스피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다 하는 거고, 그리고 다이아미 젤 자체가 또 흐르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편하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할수 있는 장점이 돼요. 요즘 다들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되게 궁금하지만,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런 일도 있어서 되게 행복하기도 했고, 또 다른 원장님들도 정말 너무 바빠서 진짜 아우성 치시는 원장님도 많으시고, 막 원장님 어떡해, 뭐 그때 그렇게 알려줬던 거 정말 너무 잘 써먹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거는 안 되고 이것만 되게 잘 돼, 막 이런 분들 너무 좋죠. 진짜 너무 행복한 그런 얘기들. 그래서 모르시는 건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고 구하시고 하셔야 돼요. 되게 막 부담스러워하시고 미안해하시는 원장님도 꽤 계시거든요. 저 그런 성격 아니라서 정말 물어보셔도 돼요. 자, 끝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mm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찍으면 찍을수록 그라데이션이 더 많이 되는. 저희 화이트 그라데이션만 하시는 손님이 계세요. 정말 빨리 끝났잖아요. 정말. 항상 하던 그라데이션 방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얘가 또 느낌이 조금 다른 건 솔직히 있죠. 근데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금방 먼지가 있어서 뺐거든요. 근데 얘가 얼마나 미세하면 먼지를 긁어내도 그 선이 보이질 않네요. 그만큼 많이 미세하다는 거겠죠? 9시마다 라이브 방송 화요일마다 하는데 많이 놀러 오서 보세요. 되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식혀주고요. 큐어를 할게요. 그래서 이 베이비베어 그라데이션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하나만 사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막두 개씩, 세 개씩. 자, 지금 알콜 적셨어요. 얘를 이렇게 쭉 눌러서 닦아주고, 브러쉬 끝에 묻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마른 걸로 이렇게 많이. 마른 애로 찍어야지 얘가 잘 찍혀요. 그래서 젖은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요렇게 하고 조금 말려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요. 과도하게 씻어낼 필요 없으세요. 여기다가 탑을 바르고요. 무광으로 하셔도 예쁘고요. 광으로 하셔도 예뻐요. 실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요즘 너무 바빴거든요. 그랬더니 좀 감기기가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허스키하죠? 여기다가 이제 네트백을 한번 그려볼게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잘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트백 되게 예쁘더라고요. 큐어를 불 하나 꺼질 때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다가 바로 이제 그려볼 건데, 저희한테 필요한 건 롱라이너. 저희 유튜브 방송을 엄청 열심히 보시는 원장님이 있어요. 자, 숱을 치는 방법은요, 얘를 이렇게 만지면 얘가 이렇게 벌어져요. 보시면 벌어지죠, 그치? 그래서 그 벌어졌을 때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클리퍼 가지고 이렇게 싹 가르마 가르듯이 딱 갈라서 잘라내면 돼요. 아시겠죠? 저한테 왜 숱을 안 쳐서 보냈냐고 하시는 원장님이 계셨거든요. 저한테 바로 연락이 오시겠죠, 이걸 보고. 네트백은 얇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약간 두껍고 얇고. 그게 조금 이렇게 섞여 있는 애들이 예뻐서. 자, 선을 한번 그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넓게 사선. 또 사선. 이렇게 그어주고요. 조금 양을 올릴게요. 코를 자꾸 맞죠? 코를 먹어서 특히 싫으실 수도 있겠다. 자, 조금 양을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럼 네트백의 느낌이 훨씬 더그실 느낌이 더 많이 날 거예요. 밑에 무광을 해도 예쁘겠죠? 그쵸?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건 토니젤로입니다. 자,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사선을 이렇게 선이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느낌이죠? 네트백은 이렇게 사선. 자, 요게 약간 감이 안 잡히시면 여기부터 밑에부터 그려줘서 요 다이아몬드 모양이 대충 비슷하게 조금 비슷해 보이도록 위에서부터 위험하게 긋지 마시고 약간 놓듯이 양을.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어줬죠? 자, 그런 다음에 양을 조금 떠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에 동그라미. 자,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자, 이 동그라미를 이제 다 그릴게요. 가 엄청 잘 그려지죠, 그죠? 동그라미를 작게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좀 크게 하셔도 상관없으시고. 되게 포인트 아트로 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파스텔 같은 거 바르고. 자, 어차피 포니젤로는 안 닦아도 되니까, 아, 그 탑을 안 해도 되니까 닦긴 닦아야 돼요. 때가 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손님이 전화 받는다고 확 긁어버리면, 갑자기 그런 손님이 생각이 났어요. 다시 그려야죠, 그럼. 오늘도 병원을 갔어야 됐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갔네요. 내일은 꼭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몸 조심하세요. 요즘 되게 덥더라고요. 그쵸? 진짜 더워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러니까 막 땀 뒤차는 것 같아요. 턱에. 두껍게. 자,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럼 네트백처럼 약간 보이죠? 여기다가 브러쉬를 얇게 만들어서 요 X자 있는 데다가 한 두 줄씩을 더 그려요. 한 줄이나 두 줄 이렇게. 막 실이 이렇게 늘어나서 연결된 거. 꼭 따로 많이 안 묻혀도 돼요.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잡아 끌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젤을 이렇게 잡아 끌어서 실처럼. 꼭 안 묻혀도 돼요. 묻히지 않는 게 더 그리기가 쉬우실 텐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진하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화면에서는 또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서 조금씩 묻혀가면서 해보고 있는 거예요. 꼭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돼요. 자,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해드릴게요. 보시는 분들도 숨이 안 쉬고 계시나요? 되게 귀엽다, 맞죠? 이렇게 해서 큐어를 바로 할게요. 여기다가 찜 같은 거 박아도 예쁘고, 아니면 여기 옆에는 그냥 그라데이션 같은 거 하시면 되게 시원해 보이는 아트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랑 맞게 이렇게 같이 디자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됐어요. 얘를 이제 한번 닦을게요. 조금 더 큐어하면 좋긴 한데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앞선 갈고요. 버퍼랑 화일이 같이 되는 화일. 진짜 인기 많은 화일 중에 하나죠? 나도 손톱 하고 싶다. 자, 이렇게. 어떠세요? 완성하기 되게 쉽겠죠? 한번 따라 잘 해보시고, 밑에 베이스 까는 건 무광으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해보셔서 매출 올리시고요. 모르시는 건 연락 주시고, 그리고 항상 여기로 들어오시면 화요일 날 라이브 방송도 하니까 들어오셔서 물어보고 싶으신 거 마음껏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